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12-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l-known은 잘 알려진. 자, problem 주어죠. 문제인데, 저부터 test anxiety까지. 시험 걱정. 자, 시험 걱정에 대한 잘 알려진 문제는, 자, 3인칭 단수, illustrate s. 자, illustrate는 그리다 뜻이에요. 보여준다. 그려서 보여준다는 뜻이요. 자, how, 의문사. 어떻게, 감정적인, 자, arousal. 감정적. 자, 일어나다 뜻이요, arousal. 발현. 좀 어려운 단어 쓰면 일어나는 것이. 자, 동사 can hurt.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수행해. 자, 여기가 주제입니다. 주제. 감정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은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자, 종종 학생들인데, 자, who's score. 자, who, score이 동사로 썼네요. score poorly 하게 score. 그럼 점수가 낮은이죠. on exam까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 will, never, non dress는 never dress랑 똑같아요. 자, will 동사원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좀 더 옆으로 가보고요. 자, insist, 주장. 할 것이다. 자, they know. 자, they가 말하는 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그 내용을 공부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건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멘탈에서 깨진 거죠. 유리 멘탈. 자, many of them. 많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자, many가 주어요. 일반죠. 자, are probably 아마도. 자, telling 하는 중일 것이다. 진행형. 아마도 말하는 중일 것이다. 진실을. 그러면 공부는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ve found. 발견해 왔어요. 계속증용법. 자, negative는 부정적인. 뭐 의미 연속으로 표현을 쓰는데 마이너스에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연관관계. 연관관계를. 자, between A and B. 자, 테스트와 관련되어진 PP. 걱정과. 자, 두 번째는 and exam performance. 시험 수행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해 왔단 말이에요. That is, 즉 예시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paraphrase로. 자, 저 학생인데 저 who display high예요. 자, 높은 시험 걱정을 하는 학생들은. 자, 복수 동사. tend to 동사 원형. 자, 스코어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 자, 테스트 걱정은. 자, can interfere 동사 원형. 이것도 빈칸에 기댈 수 있습니다. 자, interfere 한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interfere는 전치사 with 써요. 자, interfere with 뭐야? 자, test, taking. 시험을 치는 것을. 자, 그래서 with test taking의 명사형태로 써야 되겠죠, 전치사 때문에. 자, 그래서 걱정이 시험 치는 것을 방해하는데 several 복수니까 ds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 그러나 자, one critical 가장 중요한 게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 고려사항.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appear to 뭐뭐인 듯하다, 나타나 같다 동사원형. 자, b 되는 것 같아요. the disruption 이게 핵심어죠. 여기서도 빈칸 내기. 자, 방해 있는 것 같다. 여러 요소가 있지만 방해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자, 방해인데 of attention 그러면 주의. 자, 주의력에. 자, to the test 시험에 대한 주의력에 부족인 것 같다, 방해인 듯 같다 까지.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테스트 anxious 시험을 걱정하는 학생들은. 자, 복수 동사 낭비한다. 낭비. 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 spend 시간 돈 뒤에 보통 낭비하다에 뒤에 ing 썼죠. 그래서 worrying 하면서 분사구조예요. 학생들이 걱정하면서. 자, about how they are going to do 의문사 주어동사 어떻게 그들이 할지. 나 또 wondering 똑같아요. 여기 분사구조예요. 능동했듯. 자, 그들이 wonder. 그래서 wonder은 놀라운 뜻도 있지만 궁금. 자, 궁금해하면서. 자, whether은 당연히 있어 인지 아닌지겠죠. 자, 그래서 whether 학생들이, whether other 다른 학생들이 are having 가지는지, 유사한 문제점들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쟤는 어떨까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1번, 2번. 자, in addition 게다가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니까 in addition이 들어갔습니다. 자, there is 단수. 자, 거기에는 증거가 있고. 자, that 접속사죠. 자, 이 증거는 자, 시험 걱정이 아마도 deplete. 이것도 부정어죠. 여기서는 deplete는 뭐냐면 inflate 반대말이죠. 고갈. 자, 고갈시키는데. 자, 한 학생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능력을 고갈시켜요. capacity, can이죠 사실상 능력. 자 능력인데 for self-control 어떤 스스로 조절의 능력을 고갈시키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실제 주어는 testing anxiety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걱정이 자, increasing 시키다의 능동의 뜻. 왜냐하면 시험 걱정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험 걱정이 얘가 증가시키면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poor performance 나쁜 수행의 가능성을. 자 그 다음 빙가 또 하나 나왔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또 패러프레이즈죠. 자 once는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뜻이에요. 한번 distracted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방해하는 게 아니고 방해되어지면 뜻이에요. 지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방해되죠. 여기서 누군가 누구죠? 시험 걱정에 의해서 방해되어지면. 자, test anxious students는 시험을 걱정하는 학생들은 might 동사원형 not 삽입절 아마도 not have 가지지 못해 스스로의 컨트롤을. 자 어떤 컨트롤이냐면 앞에 나오는 컨트롤 명사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입니다. 자 get themselves get back 다 get back이죠.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제기 대명사 주의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스스로. 자 다시 돌아오는데 스스로 on the course 코스로 그러면 정규 과정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멘탈 부서지면 다시는 못 일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시험. 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걱정된 우리가 you can do it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걱정만 하고 시간 보내다가 실제로 중요한 걸 못하고. 우리도 뭐 특히나 고3들 보면 제일 심한 게 그거죠. 6월 이후부터 애들 모여갖고 어느 대학 갈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성적 맞춰서 가. 어차피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원서를 쓰지. 그러니까 주객전도 되는 거죠. 일단 실력부터 키워야지 선택권이 생기는 건데 선택권에 대해서 걱정부터 하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맥락이죠. 자 여튼 요글에 걱정만 하고 있는 빅키씨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시험 걱정의 부정적 측면.